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북한강의 청평댐이라고 있죠. 청평댐으로 인하여 발생된 곳으로 발생된 호반을 갖다 청평호반, 아주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평호반을 쭉 올라가면 남이섬이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도 있고요. 청평댐에서 남이섬 가는 중간에 있는 아주 깔끔한 풀하우스, 풀이 있는 주택이겠죠. 수영장이 있는 주택, 이 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 타경에 19,118호입니다. 3월 4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있습니다. 네, 소재지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352-2번지가 됩니다. 네, 토지 면적은 522제곱미터입니다. 약 158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112.83제곱미터입니다. 약 34평 정도 됩니다. 2018년도에 건축된 신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억 5,700, 209,480원이 되고요. 최저가격은 현재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70%인데요. 1억 8천, 4만 7천 원이 현재 최저가격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개인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20일이고요. 개인이 근저당을 근거로 하여 이미 경매 신청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약 1억 9천만 원 되고요. 점유자는 현재 미상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현재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로 인하여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또 별도의 판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겠죠. 제시의 그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이 현재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지 여부는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구구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보존권역, 가평구는 다 자연보존권역이죠. 자연보존권역이라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구역이 되겠습니다. 권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공시지가는 7만 7천 원입니다. 제곱미터당 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특별 조건은요,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또 매각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정 지상권 여부를 여러분들이 철저히 분석하셔서 응찰하셔야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낙찰 받으신 후에는 측량을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경계가 현재 그 부지만 보고는 좀 불분명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청평댐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청평 면소재지가 되겠죠. 청평 호반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홍천강, 이쪽으로는 북한강 이렇게 이어지죠. 상류에는 남이섬이 이곳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린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평호와 남이섬 그 중간쯤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남이섬에도 뭐 5분에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청평댐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뿌티프랑스라고 아주 관광지가 되어 있죠. 이것도 이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곳에는 현재 75번 지방도가 있고요. 산자락 아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위치해 있죠. 요 건물은 이번에 매각에서 제외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꼭그 대법원의 경매 사이트에서 이번에 해당되는 경매 물건이 어떤 것인지 목록을 정확히 보시고 이해하셔야만 되겠습니다. 현재 이곳이 되겠죠. 네, 이 안쪽까지는 로드뷰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앞에 도로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편이고요. 네. 이 안쪽에 현재 이 안쪽에 지금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위 환경은 여러분 보셨다시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한가로운 농촌 마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는 청평 호반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이 되겠다. 크게 보면 두 개의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풀하우스 이렇게 프레임 카드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네요. 이런데 이제 이렇게 기호로 되어 있어서 어떤 건물이 이번에 경매에 해당되고 어떤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가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만 되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풀이겠죠? 수영장입니다. 울타리가 되어 있고요. 네, 산 자락 아래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네, 이게 이제 풀이 되겠죠. 수영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지하수네요. 지하수 130m 지하에서 들어오네요. 좋죠? 네, 이 풀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죠? 네,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1층에 풀 앞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의 외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탱크로 보여지죠? 물탱크가 되겠습니다. 외벽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이렇게 건물이 두 동이 되어 있습니다. 두 동이 되어 있습니다. 경량철골조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건물이 두동 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네, 이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청평에 있는 가평군이죠. 가평군에 있는 풀하우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아주 뭐 지은 지 최근에 지은 건물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임장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풀하우스를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